이렇게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명태균 씨 역시 적극 반격에 나섰습니다. 명 씨 측은 강혜경 씨가 명 씨에게 김영선 의원 세비 절반을 건넸다고 한 날 명 씨는 창원에 없었다며 증거를 다 모으는 대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자 강혜경 씨 역시 즉각 돈을 놔두면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명 씨가 찾아갔다고 반박했습니다. 윤정주 기자입니다.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명태균 씨 변호인은 반격을 예고했습니다.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않았답니다. 그리고 그 반박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좀 확대됐다. 구속 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명 씨 측은 강혜경 씨 진술 신뢰성 흔들기에 나섰습니다. 강 씨가 명 씨에게 김영선 의원 세비 절반을 건넸다고 특정한 날짜와 장소가 허위라고 했습니다.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료와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,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시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있습니다. 강 씨가 명 씨에게 처음 돈을 건넸다고 특정한 지난 2022년 8월 23일을 지목했습니다. 명 씨에게 현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당일이 명 씨 생일이라 창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명 씨 측은 강 씨 진술과 실제 행적이 다른 날이 더 있는 걸로 보고 SNS 게시물과 사진 등 알리바이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강 씨는 이런 명 씨 측 주장을 실제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초반엔 명 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이후엔 캐비닛에 돈을 넣어두면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. 돈을 건넨 당일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. 검찰은 두 사람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